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10장에서 11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만나 세대의 40년 순종, 그들 당대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나 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만나 세대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놀랍게도 만나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는 달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만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배웠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각 가정에서 패밀리 스쿨을 통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손의 3, 4대, 자손의 1000대는 그들의 부모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면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하나님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바란다면 그 비결 또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행복한 날을 많게 하는 것은 부모들의 쉐마, 즉 들으라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언약궤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꼭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나 세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언약궤만은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가 있어야 그들이 레위인과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를 위한 세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 언약궤가 있는 곳, 예물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지파와 언약궤는 때려야 뗄 수 없을 만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이스라엘의 종과 나그네 경험이 제사장 나라 기초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조항들 가운데 첫 번째 조항, 제사장 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종과 나그네의 경험을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재산으로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종과 나그네 이야기는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발전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풍요와 가나안의 풍요를 비교하시며 만나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릴 복에 대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농사와 가축 기르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 공급에 대해 애굽과 비교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의 천수답 풍요를 말씀해 주십니다. 천수답은 빗물에 의지해서만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물꼬를 하늘에 대고 있는 땅입니다. 천수답의 풍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는 복입니다. 만약 만나 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그 땅에서 오히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62일 신명기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의 불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해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굳고다에 이르고 굳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부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갈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 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